직접 농사지은 우리 밀과 우리 쌀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작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유지혜 씨의 도전, 그녀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서해로 흘러가는 만경강 덕분에 예부터 비옥한 평야가 자랑인 김제시 진봉면을 찾았습니다. 오, 야, 아니 벌써 일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이 뭐 김제라고 하면 이 지평선이 넓은 땅 아니겠습니까? 예. 탯벌 땅이라, 탯벌 땅. 바다를 막은 땅이라 곡식을 심어도 잘 되고 맛이 있고 그래요. 가족은 봄이면 밀과 보리 농사, 가을이면 벼 농사에 매달리는데요. 이날 모내기를 앞둔 논을 가는 일은 아버지가, 초록빛 밀밭에 걸음 주는 일은 딸 지혜 씨가 맡았습니다. 이 외동딸 지혜 씨가 부모님의 농사를 잇기로 마음먹은 지 10년째, 가족의 농사 짓는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 지혜 씨가 이런 드론 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청 큰데요, 드론이? 저희 집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드론으로 뭐 비료도 살포하고 오늘 같은 영양제도 살포하고. 야, 신식인데요? 네. 사람 키만하네. 이 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논밭의 농사를 세 식구가 지으려면 각종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라는데요. 지혜 씨는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 운전하는 일도 선수가 됐답니다. 저게 또 저렇게 약을 치는군요. 사람들은 네. 저렇게 멋지게 농사를 쳐요. 동네에서도 그냥 엄지척 하시겠는데요? 아빠 어깨가 힘이 들어가 있지. 아, 지금도 딱 힘이 들어가 있을 만한. 그런 말 하시네. 농촌에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기계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이안기, 콤바인, 트랙터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드론도 접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됐어요. 멋있네요. 네. 이 농기계 다루는 솜씨가 능숙해진 만큼 농촌에서의 이 삶도 익숙해진 지혜씨. 하지만 이 벼농사를 주로 짓던 부모님 일을 돕다 보니 가을 추수철이 아니면 여유 시간이 있었던 그녀는 본격적으로 우리밀 농사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심었었는데 그걸 드시고 나시니까 속도 좀 편하다고 하시고,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가 찾던 안전한 먹거리와 연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확한 우리 밀과 우리 쌀을 보면서 그녀는 한 번 더 도전을 했습니다. 와, 진짜 뭐 가득가득 쌓여있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우리 밀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재분을 하게 되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짓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우리 밀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보자고 마음먹은 겁니다. 빵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년 농부다 보니까 이 제가 잘 길러낸 걸 좀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가공을 해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우리 밀과 쌀로만 빵을 만들면서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요. 그녀의 빵을 맛본 사람들이 꾸준히 다시 찾으면서 요즘엔 빵 만드는 일도 바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밀이 좋은 거예요? 이 빵 만드는 실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 땅이 좋은 거예요. 와, 겸손하기까지. 어머 아이들이 아, 여기 네. 건강한 빵으로 소문이 나면서 요즘엔 빵 만들기 체험을 문의하는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날은 마을에 어린이집 꼬마 손님들이 찾아와 쌀 쿠키 만들기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면 음식도 더 잘 먹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걸 통해서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참 농부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들 보면 더 들게 돼요. 아이들이 만든 쌀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지혜 씨 어머니께서 우리밀 칼국수를 끓여주셨는데요. 다양한 우리밀 빵까지 더해져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쁜 농부의 마음으로 빚어낸 우리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게 아이들 입맛이라고 하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덕분인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와, 면발이 진짜 탱글탱글하네요. 어머머머. 우리 밀과 우리 쌀로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키워가는 유지혜 씨. 앞으로 그녀의 도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지평선에서 생산된 건강한 우리 밀을 맛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지혜에서 자란 건강한 우리 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한 농촌의 내일을 그려가는 청년 농부 지혜 씨. 앞으로의 도전도 응원하겠습니다.